교수님들, 그래도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보다 내 몸이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예, 아멘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어 지금보다 지금보다 내 품성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예. 암에는 좋은데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가능할지 깊이 발견을 해서 변화할 때는 이런 이런 법칙 아래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법칙을 무시하고 거꾸로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는 그 법칙에 따르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한, 완전한 변화와 치료를 위한 세 가지 법칙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육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영적인 품성의 변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 아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잘 활용해서 영적으로도 칭의라고 하는 변화를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힘이 장사인 코끼리가 수렁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그 끈적끈적한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이 수렁이라고 하는 갇힌 세상 안에서는 코끼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위로 몸부림치든 아래로 몸부림치든 옆으로 몸부림치든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코끼리가 밖으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 수렁이라고 하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자가 손을 펼쳐줄 때만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 법칙을 이해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좋겠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에너지는 입고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자승이라고 하는 공식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연력학 제1법칙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세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 속에 있는 물은 그 질량을 가진 물은 이통 속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차단된 물통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열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을 완전히 이 세상은 고립됐다. 그래서 고립계라 불렀고 또 어떤 세상은 이통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여보내주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뭔가 조금 열렸지만 그래도 이 물은 닫혀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는 들어올 수 있는 세상. 이런 것을 닫혔다.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어도 닫힌 개라 그러고 또이 세상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물이 흘러 넘칠 수도 있어요. 밖에서 어떤 뜨거운 열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열렸다. 열린 개. 그런데 열력학 일법칙의 전제 조건은 고립계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발견한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자, 이 고립계에서 과연 변화는 어떤 법칙 하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고립계로 만들었다 치자 이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하나도 나갈 수 없고 하나도 밖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여기에서 열을 플러스를 했어요. 열을 더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물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열을 받아들인 것만큼 모양만 바뀐 거지요. 이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수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닫힌 게 전체 내에서는 에너지는 총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더하고 빠진 것에 의해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 에너지는... 절대로 불변이다,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 고립계에서는 산수 공식이 법칙이니까 적용이 돼요. 자, 한번 국민학교 산수 공부를 한번 해봐요. 자, 플러스 열이 이꼴를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뭐가 돼요? 유치원 건너뛴 사람 아니면 다 알겠죠. 플러스 열이 마이너스 열이 돼요 그래서 없어진 그 물을 다 비닐봉지에다가 딱 수증기를 받았다가 더해줬던 플러스 열만큼 빼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식혀버리면 100% 처음에 있었던 뭐가 다시 나타납니까? 물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자, 이건 좀 단순한 에너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데 이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닮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이너스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 닫힌 게에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영이라는 얘기는 어두운 영이라는 얘기죠.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걸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영원히 의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어두운 영을 그 가슴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의인이 아니고 시 검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앉았으니까 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됐어요. 자,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물 떠놓고 계속 비는 사람도 있고 병만 쳐다보면서 염주알 돌리는 사람도 있고 무릎에 피 흘리면서 아, 이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변화의 법칙 아래서 가능해야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산수공부를 한번 해 보십시다. 이 마이너스 어두운 영이, 이 꼬르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에 가로에 마이너스. 그럼 가로를 벗기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될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이 죄인에게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를 벗기면 플러스 0이 되니까 플라스 영이 그 죄인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만 의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물 떠놓고 피는 내 정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고행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의 마음 속에 정말 밝은 영, 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도 됐지만 나를 다시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구입간에까지 내려오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값 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갚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영 밝은 구원의 영이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었지만 이 마음 속에 주님 저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 그 순간 이 죄인은 은혜로 의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일법칙인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고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노력을 할지라도 노력할 곳에서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품성을 가진 우리들이 다시 의의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 모르고 걸컬할 때 주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나도 한번 입에 좀대 볼까? 하고 술을 입에다 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컬컬할 때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졌어요. 한 번, 두번 반복할 때마다 술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손을 술잔으로 가게 하는 운동신경 쪽까지 흘러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둘 사이의 회로 사이에 40만 분의 1cm가 떨어져 간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처음 술한잔 마실 때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힘들게 마셨어요. 연구 결과는 이첫 번째 사용하는 40만 분의 1cm 떨어진 곳이 전류가 뇌파 전류가 흘러 넘어가기 위해서는 40mV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사용하고 두번 사용하면은 이곳에 이시냅스의 푸톤이라고 하는 다리가 만들어져요. 징검다리가 만들어져요. 연접점이 생겨지면서 이제 반복하면 습관의 징검다리가 놓여지면서 30mV만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헐컬까지도안 가. 컬자딱 느껴지면 벌써 나도 모르게 술이 입에 와 있는 거예요.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마시다 보니, 간경화증이 왔어요. 백퇴대에 찾아왔더니, 술안 마신다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력학 일법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간경화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안 마셔! 여기서는 안 마실진 모르지만, 끝나고 오늘 가다가 홍천 휴게소 가서 벌써 막걸리 한잔 마시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간경화증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기를 원하면 술 마시는 습관의 회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이 회로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우리 뇌세포에는 신경회로 30%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라. 예전에는 걸컬하다 그러면 옆에서 막걸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백퇴대에 왔더니 걸컬할 때뭐 마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수 마셔라. 아, 그런 게다 있나. 내 마음 속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력학체 일법칙, 깨달으면서 그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 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 컬컬할 때는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새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이둘 사이에 컬컬할 때마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미 만들어진 술이라고 하는 회로는 술하고 술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0mV만 있으면 넘어가는데 내일, 오늘 예수님이신 새로운 마음으로 물을 마셔야지 하는 건 아직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몇 mV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 전류가 흘러요? 40mV.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자가 발전 에너지만 가지고는 30mV가 훨씬 빨리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mV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의지 그 믿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절대로 고립된 세상이 아니고 하늘, 지붕, 천정 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열린 세계를 만들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0mV가 아니라 4000mV까지도 넉넉하게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이 갈등 속에서 물이다 하고 물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많은 사람을 보는데 자기 힘으로 변화되고 자기 힘으로 치료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머리도 좋고 막 여기서 재강이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 그냥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고 저 사람 강의 듣고 저 사람 강의 듣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아, 저거 아닌데. 그 수많은 인간의 강의 다 들어도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속에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연력학 일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만이 다시 질병 없는 몸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일 되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리 00000 000 노력에 탑을 쌓아도 제로입니다 nothing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속에 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그 마음대로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형성된 이 본능의 회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 뭐, 네가술한 잔, 두잔 지금까지 마셨니? 백투에댄 가서 뭐 일주일 있었다고? 에이, 그냥 마셔. 옛날 고등학교 동창놈이 또한잔 입에다 갖다 대면, 나 오늘 딱 오늘 하나, 오늘까지만 한잔더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하지. 꼴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이 본능의 회로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그 죄의 결과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너 잘못한 게뭐 이번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버린 몸, 별 하나 다르나 두개 다르나. 전과 10범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 1장 18절에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 이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셔서 새빨간 죄인이었지만은 죄를 한 번도 지은 것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봐주시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보석은 씩 커놓고 별볼일 없는 흑연 덩어리에다가 고온과 고압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은 금강석이라고 하는 보석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 시금털털한 시궁창의 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시금 시궁창의 흙처럼 변해버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아무리 흙연처럼 시금털털한 죄악의 시궁창이 흙으로 변해 있는 나일지라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십자가의 가슴으로 나를 꼭 포옹해 주시는 그 높은 사랑의 포옹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 순간 완전히 의인으로 불려지며 칭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별, 별 하나가 다이아몬드의 전체. 루시라고 하는 별이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50, 50년을 인공위성 타고 날아가면 거기에 있는 이 별인데 그 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까지 다 다이아몬드래요. 그 다이아몬드의 지름이 1,500km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530 캐럿짜리가 제일 크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원석으로 발견이 됐겠죠. 원석의 크기는 3,106 캐럿이었는데, 다이아몬드, 이, 이 원석은 그렇 빛이 안 납니다. 이걸 다 다듬어서 각도를 만들어야 사방에서 날아오는 빛을 다 반사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석으로 쳐도 3,106캐럿짜리가 지구상에서는 제일 큰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 별은 몇캐럿짜리나 되나? 이거 자꾸 몇캐럿짜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요 다이아몬드 이별 루시는 1 0에다가 동그라미 뭐 어떻게 부를지도 몰라. 서른 네 개를 동그라미를 붙인 것만큼 캐럿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이아몬드 별 루시보다도 시궁창 냄새 나는 나를 자기가 직접 피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다듬어 주신 그래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나를 더 값어치 있고 찰나리 빛이 나는 그런. 의의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변화주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연력학 일법칙을 연구해 보니 다이 고립계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더 가지고 노력을 해도 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열린계에서 내려오는 그 의인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만 우리가 의롭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아무리 죄인이 별이별 생각하고 별이별 말을 하고 별이별 에너지 모아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다 열어 젖히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빠진 이 죄인의 무덤인 수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치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새빨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무덤 속에 고립시켜 놓지 아니하시고 문둥병 환자 친구들이 뭘 깨뜨렸어요? 지붕을 깨뜨린 것처럼 이 죄악 세상 깨뜨리고 하늘 보좌. 그 높은 곳에서 내려 오셔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이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가 그 순간 의인으로 불려지는 칭의의 변화를 열역학 일법칙을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순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내 세포가 다 파괴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멈추고 우리가 새로운 세포로 변화되고 치료될 수 있을까? 육적인 이 치료의 방법을 보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때 저 밖에서 항산화제가 들어오기만 하면 활성산소가 내 허점을 노리고 딱 들어와서 내 전자 하나, 원자 하나를 찢어내면서 염증을 만들고 암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려고 할 때에 항산화제가 안돼 하고 가로막고 서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양반 세포껏 뜯어먹으면 우리 주인양반 병들어서 염증 생기고 통증 생기고 죽으니까 절대로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나 이 연력학 일법칙을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항산화제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주인 양반 세포를 뜯어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지만 네가 부족한 것 차라리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내 몸을 활성산소가 뜯어먹기 전에 항산화제가 먼저 찢겨주시고, 먼저 찔려주시고, 그러면서 그 활성산소에게 다 필요한 치부를 해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질병에서 치료되고 살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셔서 이걸로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고 꼭 살아남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허 누가 씨가 이 프로그램에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간경화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수가 찼고 얼굴이 황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옆자리에 자기와 똑같은 병을 가진 유희옥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 인생살이가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제가 중국 가보니까 맘 맞는 사람들끼리는 의형제, 의자매 맺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양아버지, 뭐, 요런 걸잘 삼아보니까. 그래서 둘이 67 나이도 똑같고, 왜이 병이 걸렸나 하고 보니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결혼식 하는 날 도망가려고 했더니 눈치를 채고 또딱 대문 잠궈놓고 못 도망가게 했어요. 그냥 도망갈 기회만 노리다가 어찌어찌하다가 아기를 하나 낳버렸네 그러니 또이 여자 마음이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얘. 결혼이나 시켜놓고 그때 도망가자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잠은 딱 결혼하고 두 번밖에 안 잤다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 그래서 둘째는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려고 좀 일찍 스무 살때 결혼을 시키고 결혼식 날 그날 밤에 집을 나왔대요 그 험한 세상에서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었고 당뇨병에, 감경화증에 아, 그런데 유희옥 씨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그 병이 왔대.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어, 백투에 된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초청장 하나를 헌우가 씨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주섬, 주섬 싸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니까 유희옥 씨가 어디가? 그러더래. 아, 이 간경화증 치료해주는 데 있다고 해서 거기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헌우가 씨가, 이저유이옥 씨가,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헌우가 씨가, 너는 안 돼, 그랬대. 아니,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너는 부처님 믿잖아. 여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치료해주는 데야. 그랬더니, 이 유혜옥 씨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 가면 나도 간다. 조금 기다려. 하고 같이 이제 찾아왔어요. 허 누가 이름이 누가 합니다. 누가 져줬는지 어렸을 때 예수를 조금 믿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 강의를 다 밝혀내서 그냥 다 오픈해서 강의를 못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헌누가 씨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눈물로 눈물로 계속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복수가 눈물로 빠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조금씩 조금씩 눈물로 빠지더니 어느 날딱 일어나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더래 한밤중에. 갔는데 막 소변이 한없이 나오더래 한없이. 마지막 복수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 그 남편 알고 보니 아직도 혼자 살고 있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남편을 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요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이 만약에 나를 받아주면 내가 이 치료 끝나고 집에 돌아올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막 흘리더래.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빨리 가서 빨리 바치고 오라고 그러더래. 옛날에는 그냥 입만 열면 욕이고, 등만 돌리면 잿더리에 뭐에 막 날라왔는데, 참으로 등을 돌리고 대문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날라오더래. 그날 저녁엔 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단잠을 잡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황달이 싹 없어졌어요. 유희옥 씨가 어떻게 했는지 빨리 얘기해달라고. 너는 안 돼, 그랬대. 아니, 하여튼 너한 대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줘. 유이옥 씨도 똑같이 했답니다. 일주일 집회 끝나고 마지막 날 보니까 둘다 복수도 싹 빠졌고 둘다 황달로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중국에서 해란강에 미국에서 간 목사들 10명이 다 들어가서 한날한 시에 214명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냥 예수 하나 받아들여 드린 것 밖에 없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정성껏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속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물,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의의 영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꽉, 오늘 이 순간 넌 이제 살 사람이다. 넌 의로운 사람이다.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연력학체 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성화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연력학체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불려져요. 이 세상은 처음에 물건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아무리 집이 멋지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완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이 완성도, 완전도가 100점이었다 할지라도 시간만 흐르면 90점, 80점, 70점 이 무질서도가 점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 자꾸 깨지고 흐트러지고 무질서도가 증가된다. 그래 여기 이 동네 딱 다녀 보니까 귀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집들도 다 있죠. 이 집하고 같은 날 지어진 집입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던 집이에요. 요 집이 40년 전에 40억을 용자를 받을 수 있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때는 좋은 집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저 집도 똑같아. 바로 이 앞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대요. 그런데 연력학 2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고 저렇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연력학 2법칙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좀 다시 회복이 됐죠 집에 가서도 더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무너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제이 법칙이 지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계속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고립계 속에서 살지 마시고 지붕을 여셔서 닫힌 게 내지는 열린 게 세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하면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의 이 결심과 의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도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시작일 뿐이고 점점점 좋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연력학 2 법칙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연력학 이법칙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입력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결심한 맘 그대로 가면은 계속 이 결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 마음 속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완전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집에 가서도 계속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입력을 하면은 자연적으로는 점점점 더 악화되고 무너져야 되지만 그것을 보수하고도 더 넘칠 정도로 에너지를 먹으면은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 작품을 콘테스트 하는 곳에서 진짜 송아지하고 똑같은 송아지를 만들어낸 사람이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진짜 소를 저 앞에 모델로 세워놓고, 여기 나무토막 하나 놓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서, 뭐 하면 된대요? 저 소와 같지 않은 부분만 자꾸 쳐내면 된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소하고 같은 부분만 남겠지요. 여러분, 말씀의 칼을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갚지 않은 부분만 계속 말씀으로 쳐내다 보면, 내가 점점점 누구와 비슷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의 칼로 아직도 부족한 내 마음을 계속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변화, 성화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별, 처음에는 그냥 돌멩인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원석이 3106캐럿짜리였는데 칼을 들고 계속 잘라냈습니다. 계속 다듬었어요. 그랬더니 530캐럿만 남았답니다. 어떤 곳에서 빛이 날라와도다 반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아프리카 별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탄생된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섰지만, 이제 말씀의 칼을 들고 매일 같이 예수님 그 품성과 같지 않은 부분을 쳐내고 쳐내고 쳐내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돼 나가는 성화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예수님을 닮고,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염증이 줄어들고, 그 다음 주는 더 염증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세포로 회복되는 날이 올것 아니겠습니까? 이 육적으로도 여기서 좋아진 걸 시작으로 해서 완치되기를 원하시면 여기서만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다시 옛날 음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도 계속 유튜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계속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질 수 있는 점점점 건강하게 거룩하게 변할 수 있는 성화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라고 하는 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 번에 밀려왔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얘가 하숙하고 있는 하숙집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와라, 네 친구 지금 죽으려고 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래서 만사 젖혀 놓고 달려갔더니 이미 뭐 술을 몇 병을 마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불이 완전 빨갛게 피가 묻어 있고, 방에 유리 조각이 그냥 다 널려 있고, 세수대에 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빨간색이에요. 손목을 끊고 거기다 아마 담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뭐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인간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서 살자. 힘들어도 인생은 살라고 태어난 것이다. 살자. 몇 시간을 얘기해도 안 돼요. 얘는 죽어야 될 이유로 계속 됩니다. 그럼 저는 또 아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살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살론의 허점을 자꾸 얘기해주고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금세 그걸 또 방어하는 논리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한 마음 바꾸기가 이야, 이렇게 어려운가. 저는 그 다음날 그 당시 이 대학생들이 10일씩 군대 가는 그 문무대를 가야 돼요. 갔다 오면 얘 죽었다는 소식만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쫓겼습니다. 야, 이몇 시간 안에 얘를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10일 뒤에 오면 죽었다는 소식만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지막으로 난 네가 내 앞에서 죽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 정 죽으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죽든가 내눈 앞에서 너 죽는 건 내가 못 보겠다. 그랬더니 칼을 딱 들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우정도 가짜고 사랑도 가짜고 다 가짜라는 거, 위선이라는 거예. 요 사랑이 위선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무정까지 위선이라고 하는 건난 도대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손을 딱 잡아요. 칼을 딱 댑니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아무리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닌 걸 기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넌 무슨 일 있어도 죽지 말아라. 나를 죽이고 네가 죽든지 그렇지 않고선 안 된다 칼을 딱 대고서는 진짜 너 죽이고 나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그 순간 여기서 계산이 막 돌아가요 <laughs>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나 그런데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위선으로 알고 있는 이 친구에게 나 하나 살려고 안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무정 위선합니다. 그러면 끊는다. 그러고 나 죽는다.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지만 네가 정말 죽어야 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쫙 그, 이제 그렸어요. 이게 돼지 비계 자르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하얗게 쫙 벌어져요. 두부 잘랐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 젊으니까 피가 분수처럼 천장으로 솟구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 보니까 이 친구하고 저하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깨 보니까 저는 손목에 동맥, 정맥, 힘줄 다 끊어졌다고 그러고, 제 친구는 알아보니까 동맥, 정맥, 힘줄 하나도 안잘라졌대 되게 서운하더라고. 지꺼는 아프니까 살짝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면 사는 거다. 그이 친구가 이제 미안해서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서 저는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문제를 이제 해답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믿고선 이 친구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이제 뭐갭동철학 얘기할 거 없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한 6시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요 얘기만 한 6시간 했어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고 너도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그 엄마하고 같이 제가 나가던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능력 가지고도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영접해서 말씀되시는 그분의 힘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점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력학체 3법칙을 이해하면 영화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체 3법칙은 절대 온도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제로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절대 온도가 제로가 되면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제로가 된다. 원래는 점점 높아지는데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온도가 제로인 상태는 언제인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마지막 불완전한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내 속에 일이라도 불완전한 게 있으면 얘가 점점 점 사과 썩듯이 썩어가면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한 것 마지막 티끌 같은 그 하나의 죄까지 완전히 버렸을 때 그게 절대 온도 제로가 되고 그러면 엔트로피가 제로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태에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연력학제 3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원소가 완전한 결정체를 이룰 때에 도대체가 어떻게 다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티끌만한 죄라도 계속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죄악이 버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의 변화 절대 온도 제로 상태가 될 것이고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날 흠 하나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지막 라헬의 드라빔과 같은 우상도 버리시고, 마지막 죄도 버리시고, 마지막 미움도 이기심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드디어 하늘 문이 열어집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하늘 대기권 다 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고립계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열린계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15장 51절. 그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날, 죽은 자도 썩지 아니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마지막 나팔 순, 나팔에 순식간에 살아 있는 자들도 완전히 영원히 변화되지 아니할 영화의 변화의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도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때까지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건 영원히 고정시켜 주는 변화인데 너는 그냥 여 불이 한 자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옷을 깨끗이 더러운 걸 세탁한 다음에 다리미질을 하면 영원히 의로운 깨끗한 옷이 되지만 그저 얼룩진 것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미질을 하면 나중에 빨아도 빨아지지도 않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마지막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죄를 버리는 순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리라. 늦은 비 성령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했다 할지라도 홍천 휴게소 가기 전에 또 넘어지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죄를 버린 그날 하늘에서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상태로 죄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화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변화된 우리의 이 품성과 몸을 저 하늘까지 여행 가자고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이백제된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전도실 씨가 자궁암 말기로 찾아왔는데 뼈까지 다 번졌고 통증이 몰핀을 맞아도 가시질 않아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더니 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몰핀도 아니고, 항암제도 아니고, 방사선도 아니고, 수술 칼도 아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수 있다. 이분이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 4일째 되는 날, 몰핀을 다 끊었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변화를 그 즉시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암까지 다 없어진 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암은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온 다음에 이분이 죽는다고 하는 3개월이 지났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목소리가, 죽을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저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또 전화를 했습니다 받는 거예요 아, 받기는 받는데 죽었대 아니, 전화 받으면서 왜 죽었다고 그러냐 남편이 죽었대 옆에 있던 남편이 아, 웬일이냐 독일 사람하고 결혼한 지 10년인데 독일 말을 잘 몰라요 둘다 영어가 잘안 돼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이백퇴단을 이해를 했는데, 이 고기 좋아하는 남편에게 고기가 안 좋다는 걸 설득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할수 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먹으니까 그냥 대충 소금 뿌려서 후적거려가지고 준게 아니고, 그래도 맛을 봤대. 근데 딱 남편에게 반찬 넘겨주자마자, 화장실 가서 그 간본 요것까지 양치질로 다 버릴 정도로 이분은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고기 먹은 요 남편의 심장병으로 1년 있다 죽었고, 이분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20,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시애틀에 갔더니, 타코마에서 이분이 87세인데 직접 운전을 하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87세 된 할머니가 이때 60대 할머니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더 젊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영육의 치료와 변화의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암덩어리가 다 번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되고 변화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주님과 함께 머지않아 구름 타고 우리를 아예 죄악 세상에서 죄 없는 저 하늘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이 돌아가는 조짐들을 보니까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을 이해하시고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오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이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완전히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변화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손 들고 그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